지난 1월 경기도는 성남 금토지구에 제3 테크노밸리를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내놨습니다. 제1, 2 판교 테크노밸리의 단점을 보완하고 첨단 산업을 선도하겠다는 포부가 담겼는데요. 자세한 내용과 추진 현황을 이슬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한국형 실리콘밸리로 불리는 제1, 2 판교 테크노밸리의 연 매출액은 약 168조 원. 글로벌 R&D 특구로 자리매김하며 수요도 지속적입니다. 하지만 사회초년생의 직주근접이 어렵고 주말과 야간엔 공동화 현상이 심합니다. 이에 경기도는 지난 1월 제3판교 테크노밸리 조성 계획을 내놨습니다. 판교는 대한민국 발전의 심장이 될 것입니다. 이미 있는 1, 2판교와 함께 3판교에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. 대한민국을 먹여 살릴 수 있는 우리 산업과 또 각종 혁신의 심장으로서의 판교에 대한 꿈을 여러분과 함께 실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. 2025년 착공 예정으로 1, 2 판교 테크노밸리의 단점을 보완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. 직주락학 네 가지 주제로, 즉 사는 곳에서 일하고 즐기고 배우도록 하겠다는 겁니다. 먼저 반도체 등 첨단 산업을 집적해 글로벌 기업 유치 환경을 조성할 계획입니다. 여기에 공공기숙사 1000호를 임대 공급해 직주 근접을 이뤄낼 방침입니다. 또 휴식공간, 워라벨 파크 등 도시의 활력을 불어넣어 주말과 퇴근 이후 공동화 현상을 해결하고 마지막으로 첨단학과 대학교 유치를 통해 안정적 인재 확보와 기존 인력 재교육을 통한 전문성 강화에도 나섭니다. 앞서 도는 9월 중 첨단 산업 선도기업 공모를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고 이어 지난 7일에는 첨단학과 대학 유치 설명회도 열었습니다. 이날 설명회에는 건국대, 고려대, 성균관대 등 12개 대학이 참석했습니다. 도는 공모를 통해 늦어도 11월까지 대상 학교를 선정할 계획입니다. 2030년 개교를 목표로 약 1000여 명의 배움터를 조성하겠다는 구상. 약 1만 1000명 이상의 고용 유발 효과가 있을 거고요. 그리고 약 1조 8천억 원 이상의 생산 유발 효과, 그리고 약 5,500억 원의 부가가치 유발 효과가 예상됩니다. 수요자인 청년에게는 기회 공간이 될 것이고 앵커 기업과 스타트업, 대학, 연구소 등에는 동반 성장할 수 있는 혁신의 공간이 될 것입니다. 직주락학을 담은 제3판교 테크노밸리에서 청년은 꿈을 키우고 기업은 나날이 성장하며 경기도는 첨단 산업 수도로 거듭나길 기대해봅니다. GTV 뉴스 이슬비입니다.